대상은 패션협회 원대현 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박수로 좀 여러분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 회장님 올라와 주시고요. 네, 원대현님은 한국 패션협회 회장으로서 섬유의 날 철탑산업 훈장 서울대 AMF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패션과 디자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치부 수상자입니다. 자, 30회 코리아 베스트 레스 정치부 수상자는 홍문종 의원, 신혜진 의원 축하드립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홍문종님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평소 젠틀하고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얼굴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남자 부분의 홍문정 의원님이고요. 여자 부분 신희진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희진님은 현직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평소 여성과 아동인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아직 뭐 상은 안 드렸는데 먼저 수상 소감을 좀 여쭤봐도 좋을까요? 먼저 레이디 먼저.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신희진입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주시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받은 상이 베스트 드레서 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참 옷을 잘 못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더 잘 입고 다니라고도 상을 주나 하고 사실 오늘은 좀 빼입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잠시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옷이란 게 무엇일까, 패션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입게 되는 나의 얼굴이 아닌가. 그동안 내가 너무 얼굴을 안 가꿨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가꾸고 이 상을 영원히 많이 받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문종 의원님도 간단하게. 역대로 수상하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제가 베스트 드레스 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면서 우리 딸한테 제가 베스트 드레서상 받는다고 그랬더니 아빠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아빠가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희진 위원님처럼 앞으로 잘 좀 입고 다니라고 저한테 이 상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있는 옷을 그리고 잘 깨끗이 입고 또 정갈하게 입어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이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뭐 별로 인기가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희진 의원님이나 뭐 저도 거기다 끼워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상을 주신 우리 이재현 회장님과 우리 원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계기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의정부 출신이고요. 혹시 의정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신희진 의원님은 비례대표신데요. 지금 양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양천에 아는 사람 있으면 신희진 의원님 괜찮은 분이다 이 말씀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